2조의 경기. 자, NSL 5회 연속 결승, NSL 3회 우승, NSL 2회 준우승이 빛나는 마재윤 선수가 저거 최초로 과연 NSL 16강에 진출했을지는 시즌3 말이지요. 자, 민찬기 선수 첫 진출입니다. 민찬기 선수와 마재윤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전장은 바로 타이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막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2시 지역을 보고 계시죠. 이곳은 바로 마재윤 선수의 성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찬기 선수의 땅입니다. 8시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민찬기 선수는 말이죠, 타이선이고요. 이 타이선에서의 기억이 마재윤 선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파이썬이 될 것이고, 민찬기 선수에게는 기억하고 싶은 그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파이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진짜 또 초유의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마재윤 선수 입장에서는 이 맵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재윤 선수의 파이썬에서의 대테란전 성적이 1승 3패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사실상 뭐 그때부터 마재윤 선수의 좀 약간 뭐 그래도 지금 승률이 적진 않습니다만 약간 가라앉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죠. 예, 파이썬에서의 최근 10경기 테란대 저구전 성적을 살펴보면은 6승 4패, 테란이 한 경기 앞서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성적을 살펴보면은 테란 29승, 저그 24승으로 한 5경기 정도 테란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뭐 거의 5대5 같은데 선수들의 얘기는 좀 달라요. 테란 선수들은 테란이 확실히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그 유저들은 저그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데이터상으로는 5대5라고 얘기해도 뭐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그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재윤 선수에게는 실제로 이 경기면서의 성적도 그렇고 최근 페이스도 그렇고 선수들의 평가도 그렇고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민찬기 선수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만큼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마재윤 선수를 잡아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재윤 선수가 워낙 요즘 페이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는 잘 풀어나가다가 후반부에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좀 힘에서 밀리는 그런 운영들을 최근에 뭐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민찬기 선수도 초중반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후반부에 할만하죠. 한 시절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센스까지 보여줬던 마재윤 선수이긴 합니다만 민찬기 선수를 외면하고 바로 도시 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예. 지난 MSL, 그 공티비 MSL 시즌2 8강에서 이성훈에게 2대3 분패한 이후 마재윤 선수는 5할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할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승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재윤이니까. 그렇죠. 마재윤이라는 이름값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부진 아닌 부진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시원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겠죠. 예, 마재윤 선수가 뭐 당대 최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곳 그 시작이 바로 이곳 MSL 아니었겠습니까? 자, 마재윤 선수, 민찬기 선수의 커맨드 센터 추가 건설되는 거 봤고요. 네. 그리고 자신은 해처리 3개 가져갑니다. 머린도 안 뽑고 그냥 배럭 하나 지어놓고 바로 대놓고 한마당입니다. 자, 마재윤 선수 최근에 네, 테란전 성적이 4연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재윤 선수는 네. 그리고 저그대 테란 승률이 이제 10경기 이상 치른 선수들 따져봤을 때 최근 2007년 들어서요. 10경기 이상 치른 저그와 테란 승률에서 워스트 3입니다. 그만큼 마재윤 선수 최근 테란전 페이스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반증을 해주고 있는데, 2007년 들어서 7승 10패 41%, 아주 나쁜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재윤 선수라서 스스로도 그런 어떤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민찬기 선수가 원배럭 지금 더블 커맨드거든요. 네. 대부분 저글링의 공습이 무서워 투배럭까지는 지어놓고 더블 커맨드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네, 민찬기 선수는 원배럭 더블, 러시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생각입니까? 과감하게 앞마당에 대놓고 커맨드 센터를 짓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아카데미를 좀 당겨 지었습니다. 네, 되게 빨리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때와는 좀 다른 타이밍에 메디카 파이어벳이 이미 추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마재윤 선수에게 보여줄 수 있을 듯 하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넷밖에 없어요.
예. 원베락 더블 커맨드라고 하더라도 저거보단 저거.